자, 오늘 본문은 26장 14절부터인데요. 사실은 26장 그 맨 앞에 부분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고 14절 이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본문이 26장 1절 2절에는 예수님께서 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있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팔려갈 것에 대해서 배반당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기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벅적벅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명절이라서 이 대제사장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하면 혹시 소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이죠. 베다니에 있는 시몬 집에 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 왜 보시면은 제자들 여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잖아요. 그 기름이 근로자의 1년 월급 쓰지 않고 모아놓은 그 월급 몇 천만 원을 예수님 발에 확 쏟아버리니까 되게 아깝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아까웠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롯 유다가 얘기해요. 야,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죠? 되게 가롯 유다가 신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속마음이 어떤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롯 유다의 속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누구라고요? 도둑이래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걸 팔아서 돈궤에 넣어놓으면은 돈궤를 맡아 있는 자기가 본인이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한다는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롯 유다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이면 막 그냥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이 수년 동안 같이 자고 먹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조그만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거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큰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식민지로 사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경제는 다 뺏기죠. 세금은 다 갖다 바치죠. 주권은 없죠. 좋은 자리는 남의 사람들을 다 하고 밑에서 힘든 일만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식민지로 살아가는 자기네들의 입장과 자기 이스라엘의 나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할 수 그분인 것 같거든요. 큰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국가 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유다는 물질을 좋아하는 유다는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자리 하나 할 거고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물질을 다스릴 때 떡고물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아까 26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 이제 사역이 끝이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잡혀간다고.
그리고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그 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처음 한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사역이 끝이고 내가 잡혀가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머, 내 자리는? 예수님 죽어버리면 나는 그 좋은 자리 예수님이 나한테 줄 수가 없네? 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 좋은 물질을 주고 그 좋은 자리를 줄 분이 아니구나를 이제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생각이 많아지죠. 어떡할까? 나는 돈이 중요한데, 내가 차지하는 이익과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계속 예수님 따라다닐 수는 없으면 빨리 내 거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유익이 되는 자리로, 좀 더 이익이 되는 자리로 내가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찾자 하고 나선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며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수마 그냥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들 찾아갔어요.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걸 아니까 내가 미리 선수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예수를 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고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까 얼마를 준다 그러죠. 은 30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 30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 정도의 돈으로 팔아 넘긴 유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따라다니던 제자가 살짝이 와서 조용할 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러니까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30냥을 주고 이 사람과 유다와 대제사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약속을 넘겨주고 그렇게 할 거를 약속을 했고 사실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그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예,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예수님을 조용히 입맞추면서 그들에게 말했죠. 입맞추는 그자가 그자다 예수님이다 얘기를 해서 입맞추는 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이 유다의 개인적인 언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미리 계획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미리 계획하셨죠.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하게 하고 그것이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게 되는 것까지도 계획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를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서 두 가지 예언하잖아요. 은 30에 팔려갈 것과 그 은 30에 팔은 사람은 그 은 30을 이제 어떻게 어디에 던진다고요? 토기장에게 던진다고요. 그대로 되었어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 돈을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토기장에게 던져는 그 일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까지도 뭐 유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가운데 있어진 일이란 것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유다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파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그 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생명을 이 사람 데려가라 생명 가져가라 하면서 생명하고 돈하고 바꾸는 경우가 이렇게 쉽게 있는 거는 아닌 일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수년간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들었죠. 예수님 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죠. 강아지도 몇 년 같이 살면 정이 드는데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수년간 같이 살았던 이 유다가 팔았어요. 예수님 생명을 팔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이 인륜지 도리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옆에 두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의 마음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도 선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이 유다는 악한 일에 사용되었죠. 악한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기억되진 않습니다. 악과 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에 사용됩니까? 악한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유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저렇게 돈하고 바꿨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유다 저 사람 너무 나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좋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하고 생명 바꿨어요. 유다는 우리는 돈하고 생명은 바꾸진 않았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한 적은 없는지요? 돈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예수님 좀 귀찮거든요. 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온 적은 없는지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 일상생활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목장 모임 때 이런 거 나누면은요, 그래요. 난 안 그랬다고. 나는 평생 열심히 주님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쉽게 끊고 교회를 예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죠. 나는 유다처럼은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야. 하지만 경중을 따질 것 없이 사실 주님을 멀리 했던 그런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잘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조금 힘들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쏙 올라오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근데 그런 말 하는 분이 10년, 15년을 다닌 분이에요. 그동안에 쌓은 인연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왔던 그 정과 주님에 대한 신의를 내 조금 불편한 걸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내 좋은 대로 살아간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같은 죄는 짓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와 비슷한 그런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 유다가 수요일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을 받.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그럴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하여 각각 여짜오니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얘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 한다고요? 나는 아니지요. 이건 진심이죠. 안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누가 그런 거를? 유다가.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그냥 너가 그랬지 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그런 자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약간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럴까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예, 유다는, 예, 아무 소리도 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23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23절에 말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식사를 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수프에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넓은 수프, 이제 약간 죽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소스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특별한 음식이죠. 거기에다 빵을 찍어 먹을 때 그러면 그 그릇에 모두가 다 손을 넣잖아요. 이런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당시에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최고의 진노하심이죠. 화가 있다고 저주를 하셨어요. 넌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이라고, 너 존재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이보다 더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막 진땀이 나고 마음이 쓰리고 심장이 쪼여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냥 그 말이 저절로 오겠죠. 성령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너한테 화가 있을 거라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 제발 그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예수님 앞에 붙들고 용서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6절,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느니라.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하고 주님 제발 그 말은 거두어달라고 잘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죠. 이 랍비는 일반 사람들한테 약간 선생 존경하는 어투라는 얘기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평생. 이 제사 다른 제자들은 주여 하잖아요. 근데 유다는 랍비요. 그러면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시오. 나 안 그랬어요. 나 안 그랬죠? 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다 알고 지금 말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도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렇게 수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오고 그 말씀은 아무렇게도 유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유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죠. 유다는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때 야, 저만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한테 얼마만한 대단한 이익이 오겠다. 이 이익을 계산하며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을 생각하며 나에게 들어줄 풍요로움,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계산하면서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히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정도로 무시하고 그냥 돈 받고 생명을 팔아는 길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나오잖아요. 지난 일주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는데 그 휴식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이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집니까? 들려져야 되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몸만 왔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면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붙어있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신실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떤지 모르고 예수님이 나한테 풍요로움을 주는 분, 예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는 분,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생명하고 돈을 바꿀 정도로 배신을 하게 된 유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집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해야 하죠.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영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쉽게 주님 이렇습니다 이랬습니다 나눌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아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수없이 배신하고 얼마나 주님을 귀찮게 여기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한테 좋은 거 줘야지 나한테 주님이지 나 이렇게 힘들면 하면 나 주님 필요 없어요 하면서 주님에게 얼마나 수없이 멀어져 갔던 유다와 같은 죄를 지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열심히 해. 누구한테 뭐 성내고 자녀한테 뭐 저게 한 적이 없어요. 아, 나는 얼마나 교양 있게 아이를 잘 키우는데 뭐 누구는 안 그런다고 나는 안 그런다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고장이 난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도착을 안 할까요? 그런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노예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노예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요. 살에다가 쇠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면은 그 쇠가 살에 닿을 때
딱딱해지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그 딱딱해진 살이 굳어버리고요. 거기에는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예, 굳어진 살처럼 우리의 양심이 굳어져서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양심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거죠. 지금 유다가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누가 그랬다고 나는 아니죠. 나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또 잘한 건 주님 제 잘했죠?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하기 직전에 너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그거를 이제 신청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집에 전부 다 카메라를 설치해 온 데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설치된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부부의 모습을 온 시청자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부의 은행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 저 남편은 아내한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겠네.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말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보여요. 근데 그걸 같이 보잖아요. 이제 나와서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저렇게 행동했네요. 내가 저렇게 말했네요. 내가 너무 화냈네요. 어머,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상대방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너무 속상하게 했네 하고 다 반성을 하면서 손을 잡고 내가 잘하겠다고 이래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어떤 남편은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저렇게 말한 건요 그 전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 말을 한 것이고 내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내한테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남편도 엄청 부족한 게 많고 미안하다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러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이 나는 너무 잘하고 나는 뭐든지 예, 너가 잘못한 거지. 내가 힘들면 주님이 나한테 잘못한 거고 주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고 주님이 왜 이러십니까?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괴를 비난하고 그리고 가족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비난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이 엄청난 이 죄인,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박하고 절대로 난 잘못한 거 없고 전부 다 너만 잘못했고 우리가 세상에 돈밖에 안 보이며 돈만 쫓아가며 살았던 탐욕에 노예되어 살았던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앙한다는 것은 이 무지막지한 죄에서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늘 기억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늘 주님 앞에서 신앙의 시작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놓지 말고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